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지금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2,700포인트를 넘어선 2,7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175%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유러피안 컨테이너 운임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무려 93%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우선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운임 가격 상승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홍해 사태, 예멘 반군이 좀 차단을 한 홍해가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보이면서 이 운송기간이 늘어나고 당연히 그러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운임, 해상 운임의 성수기를 7월에서 8월로 보고 있는데 이 성수기에 드는 이 주문 발주량보다 지금 더 먼저 빨리 일어나게 되면서 운임 가격의 상승을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가 되는 우리 대표 해운 업체가 있습니다. HMM이 이제는 영업이익과 매출, 실적 부분에서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1분기 실적도 좀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2%, 33%가량 증가한 상황인데요. 사실 HMM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엄청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나 뭐 10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물류 대란이 좀 해소되면서 주춤한 흐름, 주가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가 역시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견조한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2분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성수기 수요, 성수기에 맞먹는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뭐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수기가 미리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7, 8월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이 진짜 성수기에는 얼마나 또 운임 강세가 이어지게 될지 전망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MM 측에서 초대형 선을 투입함으로써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 방향성도 좀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수익성 개선까지 나오는 이 흐름 안에서 이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주가의 상승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HMM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이 바로 매각 이슈일 텐데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최근에 매각에는 좀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지금 매각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지금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매각 대각 측면에서 대금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안에 이 매각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HMM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재은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교촌 FMB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 기업이 6% 이상의 급등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고 지금 주가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교촌 FMB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뭐 제가 연말 작년 말에도 계속 이제 교촌 FMB 주목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예선전이라든가 경기들 그리고 주요 이제 스포츠 이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듣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사실은 영업이익이 무려 119억이나 달성을 하게 되면서 매출도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우리가 이제 치킨 가격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 불과 1년 2년 전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교촌 FMB는 사실 치킨 값을 올리는 게 이제
점주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환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주들에 대한 이제 이익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는데, 이때 당시 반응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의 가격이 또 이제 변동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제 소주 값도 5천 원을 넘어섰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싸졌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이제 거론되는 게, 그래서 좀 저평가가 된 게 치킨이고 고평가가 된 게 뭐 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때 그럼 실적이 잘 나왔던 원인은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이 이제 1분기 때 열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월드컵 예선전이 또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때는 또 이제 하반기 초 이제 6월, 7월 때부터는 이제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또 수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좀 더 성장하는지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촌 F&B가 최근에 가맹 지역 본부를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사를 두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유통 단계라든가 운영 단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통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좀 손실 부분들이 많이 커지더라. 오히려 이제 전국 물류망을 확보를 빠르게 해서 본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다 하겠다라는 역할을 한 건데,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23개의 가맹 지역 본부 중에서 8곳을 이미 지금 전환을 완료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이제 전 직영점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국에 1,300개가 넘는 이 지역 점포들과 소통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교촌 F&B에서의 마케팅 운영 쪽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해외 사업도 굉장히 좀 탄탄하죠. 뭐 중국, 미국,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많은 곳에도 다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도 점포를 냈었고, 대만의 뭐 타이베이 101에서도 이제 제 2호점을 내고 이런 많은 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에서도 항저우에 또 2호점을 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연일 계속 몸값을 올려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교촌 F&B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재 주가는 조금 어느 정도 평가가 조금 높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신용자산 규모가 지난 이제 27일 이후로부터 조금 더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요즘에 이제 시장이 사실은 뭐 실적 외에도 이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반짝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신용융자를 좀 활용을 해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좀 올리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손바뀜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9,500원에서 만 원대 이 사이대까지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진다라면은 한번 더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조정 매수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초의 F&B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은, 9,000원대에서 만 원대가 오면은 그때 사자. 지금은 11,7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9,000원에서 만 원 사이가 사실은 매수 레인지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DNC 미디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사실 정말 꿋꿋하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실적에 대한 결을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나스닥의 이제 네이버 웹툰 6월 상장 기대감이 다시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이제 주관사 선정을 하고 또 더 상장에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좀 나와줬고요. 그동안 라인 사태 때문에 네이버 관련돼서 이슈는 시장에서 부각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중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굉장히 IP가 너무 성황리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도 잘 됐는데,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애니메이션만 잘 된 게 아니라 게임 쪽으로 대한 활용도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냥 IP를 가지고 뭐 단순히 드라마, 영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장성을 확실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웹툰, 웹소설을 분리를 했어요. 두 개를 분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안 좋다 보니 다시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시너지 효과와 비용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웹툰과 웹소설 같이 합쳐지면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의 후속 IP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나 혼자만 레벨업만 가지고도 이 회사의 가치는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웹툰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웹툰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DNC 미디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게 첨단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반짝해서 이제 흥행이 되면 원가 들어갈 게 없으니까 영업이익단에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집니다. 넷마블이고요. 8% 넘게 급락하면서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6만 원이 깨지기도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속상할 것 같네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슈는 아까 말씀하셨던 DNC 미디어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넷마블이 지금 이번에 신작을 발표를 했죠. 레이븐 2를 이제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글로벌 런칭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리니지 라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대규모 이제 과금을 해서 내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이걸 활용해서 또 다시 뭐 서로 유저들 간에 이제 전쟁을 붙이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유류의 게임들은 사실 뭐 위메이드의 지금 현재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대감은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한 매출을 해외 시장을 공략을 했을 때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지 라이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임들이 지금 계속 이 올해 안에 지금 신작을 연속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신작 기대감은 이미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락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DNC 미디어와 관련인데 라온랩을 이제 게임으로 이제 IP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전 예약도 많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육성 그러니까 수집형 RPG 게임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게임 종류도 실제 수혜는 오히려 개발사는 비용 부담을 좀 대고 있고요. 흥행 부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IP를 확보를 하고 있던 DNC 미디어는 오히려 매출 부분들을 안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P를 살려나가는 게임사들이 오히려 지금 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3일 날 세븐나이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버를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 이 게임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흥행 성공을 했었고 상당 부분 많은 매출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오래됐던 게임들 그리고 그동안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과금을 최근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서버 종료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원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세븐나이츠 시리즈가 지금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하려는 작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종료를 한다라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도 IP 유실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넷마블이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들 소멸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 맞춰져서 지금 웹게임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넷마블은 현재 구간에서 지금 뭐 넷마블을 비롯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차라리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방어 효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정된 섹터들을 보시기 위해서 조금 매수를 현 구간에서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은 좀 악재에 좀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넷마블은 지금은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